비개인 아침, 수요일 아침입니다. 앞에 정원에 나리꽃이 활짝 폈죠? 이 앞에 지금 감자 심어놓은 건 다 수확하고 앞에 저기 퇴비 지금 끌어놔서 감자 심은 데하고 당근 심어놓은 데 좀 뒀다가 나중에 여기 또 새로운 작물 심어야겠죠? 옆에 퇴비 좀 고름해놓은 건 안 붙들고 참깨가 꽃이 너무 많이 달아서 꽃 좀 많이 따줬어요. 여기 앞에 앞에 한 바퀴 쭉 들어볼까요? 고추도 지금 이게 지금 잘 자라야 되는데 살짝 또 앞에 좀 약을 아쳤더만 고추가 좀 시원치 않아요. 빨갛게 돼야 되는데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기는 많이 달리긴 많이 달리는데 방울토마토도 어저께 다 수확을 했어요. 하도 비가 많이 와갖고 이게 또 쪼개지더라고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여주도 많이 났고 쩔어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주 요거 썰어놓은 것 저 앞에 있을 거예요. 잘 자라고 있어요. 얘도 물이 많이 오이처럼 이것도 물 많이 먹어서 많이 자라고 있어요. 땅콩도 많이 자랐죠. 이게 뭐 그렇지 말았는데 우리가 먹을 만큼만 수확하면 되니까 많이 안 자랐어. 뭔가 비도 순이 많이 자랐고 요새 구기자, 구기자도 글쎄 빨갛게 하죠. 이거 뭐 약을 안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망가진 것들도 많아요. 약을 안 치니까 구기자 꽃도 아직도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네. 구기자 꽃 여기 앞에는 청양고추 몇 그릇 심어놨어요. 비가 하도 와서 지금 파가 침물렀죠. 이쪽 밑으로 비가 하도 많이 내려와갖고 파가 쓰러져서 침무르고 있어요. 바로 언덕 이게 산이라 산에서 내려온 물도 이쪽으로 다 내려와서 아로니아도 지금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점점 변해하고 있죠. 이렇게 새까맣게 돼야 되는데 자줏빛이 이렇게 새까맣게 익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수확을 해야죠. 이건 좀 더 있다가 이렇게 지금 들깨 올라오고 있고 저 이제 옥수수도 이제 좀 더 있어야 수확을 할 것 같아요. 늦게 돼서 참깨도 도라지 꽃도 지금 흰색 보라색 피어 있고 아침이라 꽃이 활짝 피진 않았죠.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꽃도 이렇게 곰팡이가 쓰러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곰팡이가 쓰러. 부추밭에 이제 풀이 잔뜩 있네요. 여기도 손질 좀 해야 되는데 비가 하도 자주 와서 손쓸 기회도 없네. 어저께 옥수수 이렇게 따갖고 좀 먹었어요. 이빨 빠진 것들 따갖고 이것도 이제 좀 많으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지나면 몇 개 또 따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모종을 심어놓은 게 아니라 씨앗으로 심어놔서 이렇게 쭉쭉 키는 또 많이 올라와 있죠. 밑에 지금 들깨도 심어놓은 거 있어요. 뱀에는 이제 들깨도 잘 자랄 거예요. 줄 강낭콩이 올해는 별로 시원치 않게 달렸네. 작년보다 못할 것 같은데
작년에 아직 수확한 콩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위에는 도라지 얘도 다 심어놓은 거. 도라지밭, 콩밭. 저 앞에 호박 심어놓은 게 넝쿨이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호박 넝쿨 잎이에요. 오이도 다 됐어요, 이제. 꽃은 피는데, 아침에 몇개 따다가 또, 안에 보면은 이제 슬슬 오이 시간이 벗겨서 이제 녹아게 돼 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게 물을 매일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비가 와서 좀 따먹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꼬부라지죠? 영양분이 없으니까. 비료도 줘야 되는데, 이제 비료도 안 주고. 뭐, 몇 개는 있는 거 따면은 끝일 것 같아요. 요건 좀잘 익었겠다. 혹시 마르면은 통통하니 요건 좀 알이 찬것 같으네. 밑에 거는 아직 덜 찼고, 허옇게 된건 아직 덜 찼고, 까맣게 된 것들은 이제 햇빛 나서 조금 연거리면은 수확을 하면 돼요. 호박도 자주 따먹어갖고 이렇게 호박도 조금 크면 또 호박찌개 하는 거 같아요. 크기는 좀 커졌는데, 저 앞에도 몇 개 따긴 따일 것 같네요. 새까맣게 된 거는 수확을 해도 돼요. 저렇게 까맣게 된 건. 이렇게 하지. 잼이 마르지 않은 거는 좀 덜 있다가 해야 돼요. 중간중간 이파리를 빼갖고, 이렇게 섞어놨어요. 따기 편하게. 옆으로 이파리를 빼서. 저 앞쪽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왔으니 한 바퀴 뺑 돌아야죠. 오늘은 날씨가 맑으네요. 춘천 오늘 날씨가 맑아요. 오늘 깨끗해요. 아, 오래간만에 이렇게 맑은 날 보네요. 한동안 비가 와서 여기도 햇빛을 많이 못 봤었는데 오늘 깨끗하네 아주.